네,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수완이 타운센터 나와 있습니다. 저기 눈 좋으신 분 여기 확대되어 있네요. 수완이 타운센터예요. 아, 여기가 수완이 시청이구나. 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커피숍도 보이고 레스토랑도 보이고.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이 진한 커피숍도 있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 살면 주상복합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편리하게 살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비즈니스 자리 보러 온 게 아니라 집 보러 왔어요. 네, 이 집입니다. 수완이 시청 안에 있고 2140스퀘어푸트, 2005년식, 베드룸은 3개, 2.5 화장실, 2칼 그라지입니다. 네, 베드룸 3개인 게 조금 단점 같지만 이따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집의 랏도 역시 저희가 이 영상 바로 직전에 올려드린 그 수완이 집이랑 같이 코너 랏에 있습니다. 옆쪽에 이렇게 사이드 도어가 있네요. 100야드로 향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현관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다이닝 공간이 나오는데 그 다이닝 공간 안에 밖으로 향하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이 바로 요 앞에 보이는 프론트포치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웬만한 브런치 공간 부럽지 않은 꽃 카페 같은 공간이었어요. 네, 아까 그 문으로 들어가신 척 하더니 안 들어가셨군요. 어머, 여기 또 다른 문이 있고 아까 현관문도 있었고 여기 좀 공간이 제가 사진 봤을 때 솔직히 이 공간 보고 많이 끌렸어요. 제가 끌렸던 그 카페 같은 공간이 다이닝룸이고요. 여기가 플렉스룸입니다. 전 여기가 오른쪽에 저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에 클라젯을 만들어서 여기를 룸4로 쓰고 싶어요. 저기 쏙 들어간 공간이 여기에 클라젯을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 도어는 슬라이딩 도어로 달 거예요. 2140스커프시지만 공간 활용을 참 아기자기하게 잘했어. 이따 2층 공간도 보면 아, 공간 활용 참 잘 되어있다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는 2021년에 키친 리노베이션을 싹 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 뉴 어플라이언스들로 어플라이언스를 싹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제 냉장고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인테리어 라이트들도 리노베이션 할 때 2021년에 다 싹 바꾼 거라고 해요. 엑스테리어 페인트 2020년, 루프도 4년밖에 안 됐고 워터 히터 1년밖에 안 됐어요. 플로어랑 카펫은 2021년에 다 갈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집이 정말 잘 구성을 해놨다는 게 1층에 이렇게 라운더리 룸이 있어요. 네, 투카 가라지고요. 가라지 쪽으로도 이렇게 햇살이 싹 들어오죠. 근데 저희 이제 사이드 야드 쪽으로 가면 왼쪽이 리빙룸이에요. 이렇게 리빙룸 쪽으로도 햇살이 싹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요. 그리고 랏이 플랫한 코너 랏이어서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채광이 좋은 주방 거실, 그리고 거실 오른쪽에 보면 이 더블 페인 윈도우 이중창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모든 창문에 플랜테이션 셔터라고 해서 여닫는 게 아주 용이한 비싼 셔터가 들어가 있어요. 위층에는 워킹 클라젯, 샤워 부스랑 탑이 있는 욕실이 딸려있는 프라이머리 베드룸이 있었고, 러프트 에어리아, 그리고 베드룸 넘버 2, 베드룸 넘버 3, 그 사이에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작은 방부터 보시네요. 여기 화장실 공간, 여기도 플랜테이션 셔터예요. 구석구석 이런 비싼 셔터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가 룸2고요. 오늘은 프라이머리 스웟을 조금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역시 여기도 셔터. 아, 탐나네요.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느 곳이나 저희 그 저 셔터를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안방 욕조 쪽에서도 화장실 쪽에도 저 셔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꽤 비싼 셔터거든요. 이게 홈오너가 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셔터예요. 여기 안방 화장실은 터브와 샤워부스 그리고 더블 베네디가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클라젯이 보입니다. 네, 이 안방 화장실뿐만 아니라 집 전체의 모든 화장실은 2021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채광 좋은 집을 보니까 봄 햇살을 만끽하면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요. 네, 이쪽에 브레이크패스트 에어리아에서도 마시면 좋겠지만 여기는 조금 더 멋진 공간들이 좀 많잖아요. 네, 저는 이쪽에 사이드 페리오 쪽에서도 참 마시면 햇볕 쫙 받으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공간. 아까 초입부에 보여드린 이 공간이에요. 이 문을 열면요. 수완이 타운센터에는 근처에 쇼핑센터가 많잖아요. 상점들도 많고. 근데 여기 보세요. 저 공간을 확 열어놓고 좋은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시면 그냥 거기가 여느 맛집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네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베이글 샵도 있고 커피 샵도 있어요. 네, 여기는 소환 시청과 워킹 디스턴스 내 아니네 논쟁할 여지 없는 문 열면 그곳이고요. 이 모든 시설 다 누리고 내 아이 있는 분들도 여기가 놀 수 있는 하이스쿨 디스트릭션이고요. 소환이 도서관과는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OK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굉장히 대형 에이커의 땅에 그 시민 휴식 공간이 계속 연장되는 공사가 하고 있고요.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사철 이벤트가 열리고 여름엔 바닥 분수까지 있어 친가족적인 이곳. 주변 환경, 학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이 주인에게 사랑받아온 집이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사철을 대비하셔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준비하시면서 도움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객 편에서 발로 뛰며 대신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묘정, 오양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